지금 저는 청담 매종 루이비통 매장에 와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20SS 제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종에서 먼저 선발매를 하고 일주일 뒤 17일에는 이제 백화점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정식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기대했던 제품들이 몇 가지가 지금 빠졌어요. 그거는 이제 2차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선은 옷이랑 몇 가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이쁘다. 어, 신발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제일 기대했는데. 이것도 봤을 때 너무 이뻤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졌어요. 여기 550인가? 안녕하세요. 아, 유니폼이 네. 바뀌었네. 유니폼 한번 찍어봐도 돼요? 아, 네. 이번 이제 직원들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완전 캐주얼하게 바뀌었다. 이거 목걸이랑 반지 네. 들어왔어요? 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네. 이게 이제 목걸이랑 반지도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반지는 한국에 안 들어와요? 그것도 아직 저희 회사에 못 보겠어요. 귀걸이나 목걸이는 네.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반지는 아직 저희한테도 좀 확실하게 그게 되는지 안 되죠. 지금 안 들어온 게 좀 있어요. 수주 같은 경우도 트레일라인 그라인드 지금 딜레이 돼서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그 하와이안 셔츠, 실크 셔츠 저런 것들은 하나 가지고 계시면 안쪽에 기본 캠도 있고 포인트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성분들 문의가 되게 많아요. 진짜 이번 시즌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컬러 이거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메인입니다. 네, 인기 많은 아이템은 이미 벌써 다 들어갔어요. 아까 그 자켓 있죠? 보라색. 저거? 네, 그게 이제 솔드아웃이었어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옷을 다 봤는데요. 제가 가장 기대했던 제품들 악세랑 신발 몇 가지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운데 2월달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오늘 디파시즌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파스텔 톤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좀 이제 가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꽃무늬도 이렇게 많았고 전체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쇼를 보는 동안 이렇게 음료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신발인데 신발이 없대. 코드 뭐? 내 형 잘 입었잖아. 깽님은 피팅은 저쪽에 준비해드릴 거고 네. 고객님은 2층에서 입어보실 거라서 아쉽게 없대.
이제 여긴 피팅룸에 제가 골랐던 몇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지랑 모자까지 한번 갈아입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셔츠예요. 오버핏으로 나왔고 제가 입은 건 스몰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253만원이고 이렇게 단추를 채워서 셔츠식으로 입어도 되지만 네, 이렇게 풀어서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켓을 한번 입어봤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입어도 되고 아니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입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는 쇼핑을 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구매를 했고 친구는 신발이랑 가방 구매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추우세요? 네, 차에 패딩도 있어요. 아 춥다.